애들 둘이 어쩌다가 이뻐. 늘그 예술실을 위에 애들 둘이가 어쩌다 이뻐? 자, 걔들이 몇 살이요? 봐요. 43, 아우, 43이 뭐 이쁘겠어. 어쩌다 좋은데, 그럼 어쩌다. 어쩌다래도 좋으면 잘하는겨. 아니, 43짜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 그치? 그러니까 늘 예술실은 아, 그럼 이해해주지 마. 이제 편히 살아, 네. 아가, 많이 했어. 왜 그렇게 애쓰냐? 근데 내 마음을 그 참아내서 이렇게 그 살기가 올라오니까 그냥 가족들 분위기가 안 좋고 너무 괴롭고.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기는 자꾸 억지로 살으려고 해. 지금도 봐. 마흔이 넘은 자식을 이뻐해야 된다는. 왜 이뻐해? 걔가 지금 날 이뻐해야 돼. 어? 아유, 나는 좀 나이 많은 제자한테 내가 어리광도 부리고 그러는데 걔들이 내 수발대고 막 이러잖아. 이제 엄마가 나이 먹었어. 지들이 나 마흔이 넘게 먹었으면 엄마를 이뻐하고 엄마 저기를 해야지 될 나이여. 근데 왜 끝까지 내가 그 걔들이 이뻐해야 된다고 생각? 그걸 버려. 자, 두 번째.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아, 그럼 그걸 얘기해. 아우, 나 지금 고집 올라와. 지금 너 이해해주기 싫어. 이렇게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알아들어요? 집안 분위기. 아, 분위기가 어떻게 맨날 화기애애해. 분위기를 아예 만들려고 그래. 인위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피가 안 튀면 다행이야. 칼안 들면 다행이야. 아유, 진짜.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응. 늘 그냥 마음이 불편한 놈이 누구냐? 걔가 고집이야. 걔가 짐승이야. 걔가 고집이라고. 짐승. 짐승이 이러는 거야. 다네 탓을 하는 거야. 봐. 집안이 너 때문에 불편하지. 네가 문제야. 자, 애들을 이뻐하지 않지. 너는 어미로서 자격이 없어. 자, 왜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이 떠? 어? 고집 부리면 안 되지. 고집이 왜 나쁜 거예요? 또 고집 꺾으라고 하니까. 똥고집이니까 나쁜 거지. 그렇잖아. 여기서 헤라엄마한테 이걸 받으러 왔어. 돈을 내고 이 귀한 시간에. 그럼 빨리 꺾어야 현명한 사람이야. 고집 부려야 현명한 사람이야. 빨리 꺾어야 자기한테 이익이야. 근데 이게 돌대가리라 안 꺾어. 그거 똥꼬집이라고 하는겨. 근데 부릴 땐 부려줘야 돼. 고집도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근데 왜 되나가나 부려. 근데 지금 그 고집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하는 건 나빠하고 계속 가해야 하는 가해자. 걔가 짐승이라 이 말이야. 인간은 자유가 있어. 내가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다고 말할 자유가 있고 내가 40이 넘은 새끼를 뭐 그렇게 이쁜 눈으로 보겠어. 손주고 귀여운 것도 한 열몇 살까지요. 한 20살 넘어가 봐. 외간 남자 같지, 내 아들도. 당연한 건데 자꾸 네 마음을 강요해.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틀렸대. 틀린 게 없다니까. 틀린 게. 마음은 다 맞아. 그리고 집안 분위기를 왜 우리 아기가 조종해야 돼.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 네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인정하면서 쓰지 않고 강제로 인위적으로 쓰니까 집안이 이상한 거야. 미움이 올라오는데 자꾸 괜찮은 척하니까 이상하지. 그냥 확 미움 쓰고 나면 그냥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해해주기 싫은 고집 떴는데 아닌 것처럼 자꾸 가식을 떨면서 자꾸 뭘 애쓰잖아. 애쓰는 놈이 가식 떠는 놈이야. 마음을 인정 안 하는 놈이라고. 고집 부리면서. 고집은 나쁘다. 뭐 미움은 나쁘다. 혜로 엄마 언제 그랬어? 미움도 막 쓰잖아, 나. 그치? 근데 어디 분위기 나쁘디? 안 나빠. 미움 쓰고 나면 조금 두려웠다가 또 금방 괜찮아지는데.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고집부리면서 짐승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가해해. 네가 잘못됐다고. 계속. 거기 딸려가.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 가해자도 이제 알았어. 그 가해자인 줄 이제 알았으니 그게 두려운 줄 모르지. 그 마음 올라올 때.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 즉, 그 가해자로 인정해줘야 돼, 그 마음이. 네 만든 가해자. 그게 가해자 짐승이거든? 그러려면 그 마음 올라올 때확 두려워야 되지. 이 과해자네? 나를 아프게 하는? 나 이래야 돼.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성의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웠어요. 벌벌 떠는 성의는 벌벌 떠는 소리는 열등하다고, 열등하다고, 약자라고, 약자라고, 비참하다고, 비참하다고, 수치주고, 수치주고, 가해하면서 가해하면서 버렸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영채님의 소중한 딸이 영채님의 소중한 딸이 두려워 벌벌 떠는 성의를
다 버리고 짐승으로 고집부리면서 사랑받겠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성이 마음이 올라오면 무조건 네가 틀렸다고 무조건 네가 틀렸다고 가해하고 수치주는 짐승의 수치로 내 마음을 학대하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학대하고 살았습니다. 그 가해자 보는 것이 그 가해자 보는 것이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다 네 탓이라고 다 네 탓이라고 너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너는 재수 없는 여자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가 참으면 된다고 네가 참으면 된다고 네 마음을 버리라고 네 마음을 버리라고 네가 애쓰라고 네가 애쓰라고 가해하는 내 가해자를 보는 내 가해자를 것이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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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가해하는 가해하는 내 가해자의 내 가해자 보는 두려워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버림받은 또 버림받은 아픔 보는 것이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내 가해자의 아픔 보는 것이 내 가해자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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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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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팔에 힘 빼.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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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약자의 아픔. 내 약자의 아픔 모를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약품을.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내 마음 버리고.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내 마음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더 잘하라고. 학대하는 가해자. 학대하는.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애쓰라고 다 네 탓이라고 가해자야 돼. 학대하는.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두려움을. 두려워요. 버림받은 내 여자의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수치스럽다고 굴욕적이라고 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네가 다 참으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는 재수가 없다고 네가 문제라고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줄 모르고 내가 만든 줄 모르고 두렵다고 두렵다.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 두려움 볼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학대하며 애쓰고 살았습니다. 두려움을 수치 준 것을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린 것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성이가 영채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존재로 살지 못하고 가해자로 짐승으로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나쁘다고 고집부린 것을 성의를 더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아무 죄 없는 성의를 죄인으로 만들고 평생을 학대했습니다.
내가 가해해놓고 그 가해자가 두렵다고. 내가 아니라고 망상 떨며 살았습니다. 내 여자를. 내 여자를. 날마다 죄인이라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재수 없는 여자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더러운 년이라고. 수치 죽어. 수치 죽어. 아프게 한 것을. 아프게 한 것을. 잔인하게 학대한 것을. 참으라고. 넌 주로 그거구나. 참으라고. 참으라고. 너만 참으면 된다. 너만 참으면 된다. 네가 마음이 어디냐고. 네가 마음이 어디냐. 너만 참으면 된다고. 너만 참으면 된다. 학대한 것을. 학대한 것을. 아프게 한 것을. 아파요.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성의를 아프게 해서. 성의를 아프게 해서. 영채님을 슬프게 한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에게 버림받은, 나에게 버림받은, 나에게 수치당한, 나에게 수치당한 내 여자 성이가, 내 여자 성이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죽어버려. 너 같은 여자 고생만 하다 죽어버려. 다 네 탓이야. 너는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 돼. 계속 참아. 참아. 아파요. 참아 이년아. 아파요. 참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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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마음이 어딨어. 아파요. 숨 쉬는 게 다행이야. 아파요. 참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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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마. 참어. 이랬어 네가 네 여자한테. 잘못했어. 아 정말. 아. 소리 질러. 더. 아. 더 소리 질러. 아. 더 아파요. 옳지. 더. 이걸 소리를 참았어 평생을. 아플 때마다 참았어 네가. 성희가 아프다고 소리 질를 때마다 참았어. 남편이 널 무시할 때마다, 아들이 속썩일 때마다 그렇게 아팠는데 민정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영채님.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의를, 두려운 성의를, 아픈 성의를, 저라고 인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두려움과 아픔을 다 참으니까 우리 아기는 아픔이 다 올라오는 거야. 평생 아픈 성의를 어떻게 했냐면 다 네 탓이라고 그랬어. 참으라고. 그냥 아프면 아파요 하면 돼. 참으라고 하지 않으면 남한테 미움 써. 너 때문이라고. 누구 탓도 아니야. 그냥 아픔이 올라오는데 아픔이 납니다 하면 되는데. 아유. 아가 아픔이 올라올 때 그 육신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픈 놈이 올라오는 건 알겠어? 그치? 소리를 막 질러줘야 나가는데 평소에 아플 때 여러분 어떻게 괜찮은 척해. 영미야 너도 아픔을 하도 참아서 있잖아. 나랑 할 때는 아프다고 다 나갈 때는 안 아파. 이렇게 평소에 참는 게 습관화 돼서 하면 안 돼 아가. 마음에 충실해. 그리고 일시적으로 집안이 요동치고 괜찮아.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알겠어? 되게 소중해. 성의가 소중한 거야. 집안의 분위기가 소중한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다가 또 잘못해서 막 곤들리면 또 세션 받고 바로 잡으면 돼. 이게 시간이 걸려요. 거기 그 아기가. 알겠지 우리 기? 네. 잘했어. 이제 좀 시원하게.